연골판 봉합은 관절경 수술로 이루어진다. 관절에 작은 구멍을 내고 수술용 기구를 삽입해 카메라를 통해 살펴보며 진행하는 수술이다. 이걸 이렇게 좀 밀면 들어갈 거거든요. 앞으로 이동해 있는 연골판을 제자리로 옮긴 다음 찢어진 부분을 실로 꿰매는 작업이 진행된다. 파란색의 수술용 실은 4개월 정도 유지하다 녹아 없어진다. 빠지지 않고 이게 잘 재활만 된다면 충분히 태권도로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현재는 그런 좀 믿음을 갖고 열심히 재활 과정을 거쳐서 아마 이 연골판이 다시 빠지지만 않으면 남은 부분이 잘 작용을 해서 아마 나중에 운동도 다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.